전자오학 실험 1장 실험 8의 동영상입니다. 실험 내용은 출력 단자를 활성화하고 전류 표시값을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력 단자에 10옴 저항을 연결해 봅시다. 바나나 잭을 채널 1의 출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이때 잭이 뒤집어 연결하면 안 됩니다. 검은색 피복이 검은 단자에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력 단자에 10옴 저항을 연결해 봅시다. 실험의 안전을 위해 전격 전력이 높은 10옴짜리 시멘트 저항을 이용합시다. 실험 7까지 설정된 채널 1의 출력 전압 값은 1.5V이고 전류 제한 값은 0.5A입니다. 채널 2의 출력 전압 값은 2.5V이고 전류 제한 값은 1A입니다. 두 번째로 출력을 활성화시켜 봅시다. 먼저 선택부의 아웃풋 키를 누릅니다. 채널 1을 선택합니다. 표시부의 채널 1의 폰트 색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녹색은 아무 문제 없이 출력 값을 잘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널 2를 선택합니다. 표시부의 채널 2의 폰트 색도 녹색으로 바뀝니다. 셋째, 전류 값을 이해해 봅시다. 지금 전류 표시값은 현재 출력되고 있는 전류 값을 표시합니다. 채널 1의 전류 값은 약 0.15A가 나오고, 채널 2의 전류 값은 0A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면 책의 검토를 먼저 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은 설정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7초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해당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